스마트 시대잖아요, 그죠? 스마트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 손가락을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손목으로.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콕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그립을 전환하는 방법. 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교육할 때 그립을 최대한 처음에 많이 돌려서 이렇게 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면으로 치게 될 확률이 높게 되니까 그렇죠. 양면으로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립을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그립 전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얇잖아요. 그렇죠. 얇아서 둥글지가 않아서 각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준비해서 자 준비 네. 자 이런 형태로 잡습니다. 준비 잡고 야, 엄지와 검지로 잡는 느낌. 오, 잘 잡으셨어요. 그런 느낌. 여기에서 그대로 손목을 열어서 엄지만 내리는 거예요. 포핸드 그립. 준비 그립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열어주고 다시 손목을 젖혀주고 백핸드로. 자, 엄지가 올라가죠. 백핸드 준비. 자, 손목 열어주고 면 만들고. 손목을 열어주고 손목을 젖혀주고 손목을 열어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잡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준비. 자, 손목 열어주고 네네. 손목을 열어서 면을 만들어주고 엄지가 내려가고 그렇죠. 4 다시 풀어주고 준비 풀어주고 백핸드 손목 젖혀주고 엄지 손가락 네. 손목을 열어주고 엄지가 내려가고 스윙 다시 풀어주고 엄지와 검지로 그 다음에 다시 손목을 왼쪽 손목을 뒤로 젖히면서 이제 엄지가 올라가게 그죠? 요런 느낌이죠? 그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이용한 법. 그렇죠. 아, 정말 뭐, 네. 뭐 집뿐만 그치. 아니라 뭐 버스를 타고 가던 전철을 타고 그렇죠. 가던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누구나 손쉽게 네. 할 수 있는 지금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는 손가락을 돌리고 손가락을 돌리고 그렇죠. 손가락을 돌리고 이런 어떤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립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립 전환하는 손목을 이용한 그렇죠. 손목을 이용해서 포핸드 무지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연습 방법이야. 어떻습니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포핸드 그립 할 때는 그렇죠. 열어주고. 손목을 열어서 그렇죠. 쳐주시고 열어주고. 백핸드 할 땐 그렇죠. 엄지손가락. 일단 준비하고 탁 준비 그렇죠. 탁 그렇죠. 손목 젖히고 준비 열어주고 다. 준비 탁 여기 뭐 잘못됐습니다 지금. 좀 요거 같은데요. 엄지 올려주셔야죠. 엄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잖아요. 백핸드는 엄지로 그렇죠. 준비 열어주고 핸드. 다시 준비 백핸드 그렇습니다. 손목을 열어주고 포 젖혀주고 백 네, 이런 방법. 손목을 열어주고 손목을 젖혀주고 손목을 열어주고 손목을 젖혀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 전환을 하실 때 손가락을 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손목으로 손목으로 손가락이 움직임을 최소화 시켜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그렇죠. 배드민턴 칠 때
팔 손가락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손목 전환이 빨라지는. 그렇죠. 손목으로 그립 전환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어떤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물론 뭐 핸드폰 케이스를 뭐 지갑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로 연습하기 힘들어요. 이걸로는 연습하기 힘듭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벗겨야 돼요. 이거 연습 안 돼요. 뭐 손이 뭐 대부분 뭐 체육만 뭐 그런 손이 아닌 이상 힘드니까 케이스를 꼭 벗겨서 이렇게 그렇죠. 손목을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교육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